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책 읽어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반가워요. 감자공주 이모가 유튜브로 다시 돌아왔어요. 짜잔!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감자공주의 동화나라는 팟캐스트 방송으로 초초초초 인기 동화방송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유튜브에서도 재미있는 동화 많이 많이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간식을 좋아하나요? 사탕? 구미? 쿠키? 초콜릿? 아이스크림? 혹시 이렇게 달콤한 간식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 사실 우리 집에도 그런 것만 좋아하는 어린이가 한 명 있기는 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을 동화책에는 이런 맛있는 달콤한 간식으로 만들어진 과자집이 나온답니다. 동화책을 소개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짜잔!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책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 책은 그림 형제 원작 신현서 글, 조세 비사용 그림, 여원 미디어의 탄탄 스토리텔링 명작 동화 중에서 헨젤과 그레텔을 가지고 왔어요. 자, 친구들, 오늘 친구들이 함께 보게 될 그림 속에는 파란 감자가 네 번 등장한답니다. 어디 어디 파란 감자가 숨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재미난 이야기 시작할게요. 출발! 함께해요 감자공주의 동화나라 출발! 옛날에 아주 아주 깊은 숲이 있었어요. 숲 어귀에는 작은 집이 있었고요. 그 집에는 아빠와 새엄마,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오누이가 살았는데 아빠가 숲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했던 나머지 어느 날부터인가 네 식구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게 되었어요. 새엄마는 밤마다 아빠를 졸라댔어요. 아이들을 깊은 숲속에 버리고 옵시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굶어 죽고 말아요. 아빠는 새엄마에게 달달 들볶이다 결국 체념한 듯이 말했어요. 하는 수 없구려. 내일 아침 일찍 숲으로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헨젤과 그레텔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오빠, 우리 어떡해? 그레텔은 훌쩍훌쩍 슬피 울었지요. 헨젤은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어요. 집 주위에 하얀 조약돌들이 달빛을 받아 은화처럼 반짝반짝. 헨젤은 조약돌을 주워 주머니에 가득 넣었어요. 이튿날 해도 뜨기 전에 새엄마가 오누이를 깨웠어요. 이 게으름뱅이들아! 어서 어서 일어나! 엄마 아빠 따라 숲에 나무 하러 가자! 새엄마는 오누이에게 딱딱한 빵 한 조각씩을 나눠줬어요. 아빠와 새엄마를 따라 깊고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가며 그레텔은 몰래 굵은 눈물을 뚝뚝, 헨젤은 몰래 하얀 조약돌을 툭툭. 깊고 깊은 숲속에 이르자 아빠는 말없이 모닥불만 피웠어요. 새엄마가 말했지요. 불가에서 쉬고 있으렴. 나무를 다 하면 데리러 오마. 아빠와 새엄마가 떠난 뒤에 헨젤과 그레텔은 잠이 들었어요. 오누이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지요. 오빠, 어떻게 집에 가지? 걱정 마.
헨젤이 그레텔을 달랬어요. 곧 달이 떠오르자 헨젤이 흘려둔 조약돌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오누이는 조약돌을 따라 밤새도록 걸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아빠는 기뻐서 펄쩍, 새엄마는 놀라서 펄쩍. 새엄마는 다시 아빠를 졸라댔어요. 안 되겠어요. 내일은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요. 그러지 말아요. 마지막 빵 부스러기라도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하지만 새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헨젤이 조약돌을 주우려고 일어났지만 새엄마가 방문을 잠근 바람에 나갈 수가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이 일찍 새엄마는 또 오누이를 깨우고 빵 조각을 나눠준 뒤에 숲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레텔은 몰래 굵은 눈물을 뚝뚝. 헨젤은 몰래 빵 부스러기를 툭툭. 아빠가 피워준 모닥불가에서 그레텔은 헨젤과 빵을 나눠 먹었어요. 또다시 환한 보름달이 두둥실. 그런데 빵 부스러기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새들이 다 먹어버렸나 봐. 그레텔이 울먹였어요. 기운데 금방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밤새도록 걷고 이튿날도 내내 걸었지만 오누이는 깊은 숲속을 뱅뱅 돌 뿐이었어요. 어느덧 사흘째 되는 날, 지칠 대로 지친 오누이 앞에 눈처럼 새하얀 새 한 마리가 포르르르르르. 오누이는 새를 따라갔지요. 하얀 새가 어느 집 지붕 위에 앉았어요. 오누이가 다가가 보니 그 집은 과자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지붕은 살살 녹는 케이크. 벽은 바삭바삭 고소한 과자. 유리창은 달콤달콤 하얀 설탕이었어요. 헨젤이 지붕을 우물우물. 그레텔이 창문을 할짝할짝.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걔 누구냐? 오누이는 겁에 질려 발발 떨었어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절룩거리며 다가왔지요. 이런 귀여운 아이들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들어오렴. 집안의 식탁 위에는 설탕이 뿌려진 케이크와 주스, 따끈한 별 수프와 과일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오누이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깨끗한 침대에 누웠어요. 오빠, 여긴 꼭 천국 같아. 그래, 정말 배부르고 따뜻하다. 오누이는 이내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사실 할머니는 눈이 잘 안 보이는 마귀 할멈이었어요. 길 잃은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과자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마귀 할멈은 잠든 헨젤의
깡마른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우리에 가두었어요. 제발 내보내주세요. 살려주세요. 마귀할멈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레텔에게 소리쳤어요. 어서 물을 길어와서 네 오빠한테 음식을 잔뜩 해줘라. 통통하게 살이 찌면 잡아먹어야 하니까. 그레텔은 엉엉 울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매일 아침 마귀 할멈은 우리 앞에 갔어요. 어디 손가락 좀 보자. 얼마나 살이 올랐나. 헨젤은 손가락 대신 가는 뼈다귀를 내밀었지요. 눈이 잘 안 보이는 마귀 할멈은 깜빡 속을 수밖에요. 도대체 왜 살이 찌지 않는 거야? 한 달 내내 삐쩍 말라 빠진 뼈다귀만 만지던 마귀 할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말랐든 말든 내일 아침에는 너를 잡아먹겠다. 이튿날 그레텔은 새벽같이 일어나 화덕에 불을 지피고 물 한 솥을 끓였어요. 마귀 할멈이 화덕을 가리키며 그레텔에게 말했어요. 화덕에 불이 잘 붙었는지 어서 들여다보아라. 마귀 할멈은 그레텔을 먼저 화덕에 가두어 구워먹을 생각이었지요. 그레텔은 마귀 할멈의 속셈을 눈치챘어요. 저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바보 같은 애라고. 잘 봐, 이렇게 말이야. 마귀 할멈이 화덕 안으로 고개를 쏙 넣었어요. 그때였어요. 그레텔이 온 힘을 다해 마귀 할멈을 화덕 속으로 쑥! 그러고는 철문을 잠갔답니다. 오빠, 어서 나와. 마귀 할멈이 죽었어. 그레텔이 우리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헨젤은 밖으로 나와 그레텔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레텔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마귀 할멈의 집에는 곳곳에 보석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주머니마다 보석들을 꽉꽉 채웠지요. 아빠가 기뻐하시겠지? 응, 맞아. 오누이는 서둘러 과자집을 떠났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걷고 또 걷다 보니 아주 커다란 강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배가 없으니 건널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크고 하얀 오리가 둥실둥실 다가왔어요. 오리야, 우리 좀 태워주렴. 그레텔이 말하자 하얀 오리가 다가왔어요. 오누이는 오리 등에 타고 무사히 강을 건넜어요. 어느새 오누이는 눈에 익은 숲길에 이르렀어요. 저기 봐, 우리 집이야. 아빠, 아빠, 아빠. 얘들아. 아빠는 오누이를 숲에 버리고 온 뒤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새엄마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고요. 아빠, 이 보석 좀 보세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빠를 부디 용서해다오. 아빠와 오누이는 서로 꼭 얼싸안고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했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옛날 중세시대 유럽에는 전쟁도 많았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많이 없었고 또 페스타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살기가 많이 힘들었대요. 이모는 헨젤과 그레텔이 아빠를 부르면서 다시 아빠에게 달려오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그림 속에 숨어있는 파란 감자 4개 모두 다 찾았나요? 어디 어디 숨었나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림 속에 이렇게 파란 감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다 찾았어요? 다 못 찾은 친구는 다음에 꼭 다 찾아보기로 해요. 네, 이번 시간에 이모와 함께 읽어봤던 동화책은 여원 미디어에서 나온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책이었어요. 재미있게 들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는 센스 부탁드려요. 플리즈! 자, 이모가 유튜브에서 들려주는 모든 동화들은 팟캐스트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그리고 아이튠즈의 팟캐스트에서 함께 들어보세요. 이모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동화책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간.